기능적으로. 어. 좋죠. 이거. 우리가 뭐야 방금 무슨 아니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우리 관리도 하고 살다 정원님 모시고 개꿀템 추천을 한번 부탁을 드렸는데 피부 쪽이나 이런 거 위주로 좀 많이 하는 반면에 정원님은 뭐 운동이나 헤어 이쪽으로도 또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그런 쪽 위주로 좀 추천을 좀 부탁을 드렸고 그래서 여러분이 평소에 이제 제 채널에서는 조금 이런 거 알고 싶었는데 하시는 거 있으면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헤어템 추천 세 가지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제가 승환님 채널 막 보면은 사람들이 은근히 관심 없는 분야가 조금 있긴 하거든요. 그런 템을 제가 좀 가져와 봤어요. 자, 첫 번째 두피 토닉 제품이에요. 여기는 라보에이치 뒤 보면은 그러니까 탈모 증상 완화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약간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보습력도 굉장히 좋은데 쿨링감이 정말 좋거든요. 한번 써보실래요? 두피 뿌려주실 수 있나요? 아 좋죠. 네, 그러니까. 그럼 그 정수리 쪽만 한번 잘한다. 됐다. 아 진짜 시원해요. 두피 트러블이나 그렇게 많이 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추천드린다는 거죠. 약간 두피 영양제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토닉들보다 얘가 좋은 이유가 있나요? 네, 얘 같은 경우가 일단은 가성비가 너무 좋아요. 만 원대에 구매가 가능하시고 일단은 제가 다른 토닉보다도 얘가 자극이 별로 없더라고요. 좀 두피 트러블 많으신 분들이 좀 센 거 바르면은 따끔따끔 거리는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약간 지루성 두피염이라고 하죠. 그런 분들한테 약간 포커스를 맞췄다. 그런 제품입니다. 두피 토닉 저도 엄청 많이 써보진 않았거든요. 근데 쿨링감 너무 좋고 라보에이치 요즘에 약간 믿고 쓰는 느낌이 된 것 같아가지고 지루성 두피염? 네, 지루성 두피염. 탈모 이런 것 때문에 두피 고민이신 분들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많은 남성분들께서 나 약간 여기가 고민이긴 한데 하는 곳. 그게 M자잖아요. 어떻게?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 마몽드 헤어 팡팡 쿠션. 얘가 이제 커버력이 찐또배기예요, 정말로. 얘네가 라인이 1, 2, 3호가 있어요. 얘가 1호, 제일 어두운 색상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남성분들은 모발이 검정으로 자라잖아요. 약간 흑갈색? 그런 분들은 1호를 사용하시면 되고 내가 모발이 조금 밝다, 염색모다 그러신 분들은 2호, 3호 이렇게 바르시면 돼요. 이렇게 사용법 되게 간단해요. 잘 보세요. 까요, 그냥 까면 거울이랑 이렇게 파우더가 있어요. 뒤에 뚜껑 싹 열면 이게 퍼프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싹 발라서 탁탁 털어주고 조지면 돼요, 그냥. 이게 어떤 좀 장점이 있냐면 M자를 약간 커버를 하더라도 멀리서 봤을 때는 저 사람 머릿속 좀 많은 것 같은데? 야, 부럽다, 야, 이런 느낌. 가끔 오픈해야 되거나 그래도 슬슬 비춰 보일 수 있으니까. 맞아요. 저 이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가격도 너무 저렴하고 막 닿으면 흐르거나 하는 게 솔직히 없다고는 얘기 못 하는데 거의 없어요. 우리가 이거를 바르고 머리를 감아버린다거나 굳이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바른 다음에 샴푸 하시고 한 2, 3분 동안 방치한 다음에 머리에 물 한번 싹 뿌려주면은 함께 싹 씻겨나간다. M자 고민이시면 이거 진짜 괜찮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헤어 에센스 도대체 뭐 발라야 되냐. 라메종 헤어 시크릿 헤어 에센스입니다. 네, 제 채널에는 한번 소개했을 거예요. 이게 제가 다니는 청담동 미용실에 원장님께서 직접 만드신 브랜드인데 그 청담동 미용실이 연예인들이 굉장히 많이 가요. 한번 발라보시겠어요? 묽어요, 되게. 되게 묽어요. 네. 딱 발라보면 어떤 느낌이 나세요? 산뜻. 맞아요. 이게 오일 타입 에센스를 드라이 전에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아 얘가 오일이 무겁다 보니까 아 얘가 나의 이쁜 드라이 머리가 볼륨이 죽으면 어떡하지? 약간 그런 거를 생각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 제형 자체가 되게 라이트하잖아요 지금. 약간 뿌리에 조금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볼륨이 처지거나 그런 느낌이 없어요. 얘가 근데 단점이 조금 세요. 얘가 36,900원일 거예요. 얼마 비싼데? 이게 오래 써요, 근데. 딱 젖었을 때 머리에 딱 한번 발라주고 머리를 말린다? 포송포송이야, 그냥. 대부분의 남자분들이 이런 거 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맞아요. 대부분 남성분들. 그러니까 모발이 푸시시함만 조금 잡고 싶어. 이런 남성분들 무조건 계신단 말이에요. 에센스 은근히 처음 써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맞아요. 그런 분들 써보시기에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나는 조금 가격 투자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진짜. 텍스처가 너무 좋은데. 헤어도 여기까지고. 운동도 되게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렇죠. 저도 헬린이지만 좀 먹는 거에서도 좀 도움을 받아보고자 좀 건강 이런 쪽으로. 자, 영양제는 남성분들이 정말로 필수적으로 먹으면 좋은 영양제 세 가지. 딱 이게 조합이에요. 마카, 아르기닌, 아연. 이 조합 이거 미쳤어요 여러분들 진짜로. 일단 아르기닌은 약간 혈류량이 증가되고 혈관 확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운동하시기 전에 먹게 되면은 약간 내가 벤치프레스를 한 개를 들더라도 약간 세 개 드는 느낌? 마카 같은 경우는 이제 에너지 증진에 너무 좋거든요. 얘가 뭐 페루의 뭐 산삼인가 인삼인가 뭐 그렇게 불리는 애인데 여기서 이제 추출한 놈이에요 얘가.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가 성기능적으로
좋죠. 좋죠. 그러니까 얘는 욕구를 끌어올리는 놈이고 이 아연은 많은 분들 아시던데 내가 분신술을 쓰면 한 두 마리 쓸 거를 작은 나. 네. 작은 나. 얘를 네. 쓰게 되면은 분신술 한 8개까지 가능하다. 아르기닌이 혈액을 이렇게 끌어온다 했잖아요. 혈관을 확장시켜서. 자 그러면 우리 뭐예요 방금. 방금 무슨 생각했어? 아니, 아니, 아니. 저는 솔직히 아르기닌만 엄청 많이 들어보고 네. 뭐, 아연은 이래저래 많이 먹는 거니까 그쵸, 뭐, 네. 근데 요거는 마카는 조금 생소했는데 그쵸. 사나이 무조건 3종 세트입니다 이거. 네. 요거 나우 걸로 드시는 이유 있나요? 이 나우라는 브랜드가 되게 인증받은 브랜드고 네, 아이홉에 직구 바로 했습니다. 네. 네. 마지막! 저 마지막! 네. 많은 분들께서 닭가슴살 저한테 닭가슴살 미칠 것 같아요 너무 네. 맛없어요 그리고 막상 내가 하나씩 먹어보기 너무 귀찮고 힘들고 돈 아깝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네. 사야 되니까 제가 그래서 먹는 닭가슴살이 네. 미트리 스팀 닭가슴살인데 갈릭 스파이시 맛 근데 이러면 어? 저거 매운 거 아니에요? Nope. 아니요 매운 거 아닙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좋아하시는 음식이 뭘까요? 바로 떡볶이 근데 얘가 떡볶이와 닭갈비 그 중간 그 사이에요 그러니까 닭갈비에 들어간 떡맛이네요 진짜 다 그 맛인데 이거는 제가 먹어볼 거예요 네. 이 사람이 거짓부렁을 하는가 보통 약간, 일반적으로는 네. 닭가슴살이 한 110에서 120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140 그러니까 약간 소스값 좀 들어갔으니까 네. 입문용으로 굉장히 좋다 네. 근데 뭐 이것만 먹으면 질릴 수 있으니까 거기 좀 세트로 좀 여러 가지 파는 게 있거든요 그거 한번 먹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네, 제가 맞습니다. 약간 정원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 네. 항상 이걸 하거든요 네. 하나만 고른다면? 아, 요 중에서 하나만 고른다면? 중에, 예, 뭔가 이거일 것 같긴 한데 아니 이게 이 세 가지는 세트인 거죠? 아 세트죠 무따예요 무따 무따 아무따 네. 아무따 요거는 아니, 한번 드셔보셔라 왜냐면 머리 없는 아빠? 괜찮아 괜찮아요 몸 좀 안 좋은 아빠? 괜찮아. 괜찮아 하지만 나를 못 낳는 아빠? 잘못된 거 안 돼요 그거네 애초에 그죠 아빠가 될 수 없네 수아님이 저한테 먼저 연락이 와주셨는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왜냐면 실버버튼에서 빛이 나와 아니야 아 빛이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수아님이랑 하방을 되게 해보고 싶었어요 뭔가 되게 저희가 성격도 좀 비슷한 것 같고 맞아요 좀, 맞아요 되게 좀 재밌는 컨텐츠가 많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수아님이 연락 오셨길래 야스 자 이거다 바로 잡아야지 그러면 바로 챙겨갈게요 주섬주섬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된 거라가지고 정원님 채널에 저랑 같이 찍는 콘텐츠들도 올라갈 네. 예정이니까 맞습니다 관리나고 살 채널도 많이 구독해주시고 네 여러분 안녕히 가세요 약간 몸사진 같은 거 좀 띄워도 돼요? 아니 지금 벗어도 돼요 저